의과대학 입학생 증원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이 집단 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전북 전주와 김제, 남원 등에서도 의대 증원 반대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자신을 채용하지 않은 회사 사장에게 살해 협박을 하고 흉기를 들고 찾아간 4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회사 사장에게 살해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가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만든 달콤한 간식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고천 지역 특산물인 홍도라지를 이용한 캐러멜이 상품화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기재 전북대 교수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 교수 변호인 측은 공판 준비 기일에서 위증죄 설립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북뉴스입니다. 정부의 의과대학교 입학생 확대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가 집단행동을 논의한 가운데 전북에서도 의대 증원 반대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전북의사협회는 오는 15일 낮 1시에 전주시 풍남문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김제시 의사회와 남원시 의사회도 각각 김제시 사자탑 거리와 남원시 의회 앞에서 의대 증원 반대 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자신을 채용하지 않은 회사 사장에게 살해 협박을 하고 흉기 등을 들고 찾아간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읍경찰서는 13일 예비살인 혐의로 40대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부터 1년 전 채용에 탈락한 회사의 사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전화로 살해 협박을 하고 13일 오전 9시 반쯤에는 흉기와 인화성 물질을 들고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고창에는 도라지와 땅콩, 그리고 천일염 등 다양한 특산물이 있는데요. 청년 창업가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만든 간식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역의 특산물 변신을 이나라 기자가 소개합니다. 손가락 길이만 한 네모난 캐러멜에서 달콤한 냄새가 납니다. 아홉 번 쪄서 말린 홍도라지가 들어간 캐러멜부터 고소한 땅콩이 콕콕 박힌 캐러멜까지. 고창 지역에서 나고 자란 농산물 6가지가 각각 들어가 있습니다. 이 수제 카라멜은 시중에서 파는 카라멜보다 달지 않고 땅콩과 홍도라지 같은 농산물과 맛이 잘 어우러집니다. 아버지가 키운 도라지로 캐러멜을 만든 아들은 도시 생활을 뒤로하고 고향인 고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단순히 가업을 물려받는 것을 넘어 새로운 것을 만들고자 고민했고 지자체 창업 지원을 받아 고창 특산물을 활용한 캐러멜을 만들었습니다. 지역에 내려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좀 막막하다 보니 이제 교육을 좀 많이 들었어요. 카라멜이랑 지역 특산물을 한번 연결해보자 해서 제안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차별화를 주기 위해 저희는 비정제 사탕수수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으로 캐러멜을 판매한 지 1년도 안 됐지만 축제 답례품 등으로 인기를 끌며 월 매출은 500만 원에 달합니다. 고창군은 지역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며 성과 공유회 등을 통해 농산물 활용 캐러멜 사례를 소개할 계획입니다. 또 1억여 원을 투입해 지역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창업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기반이 없는 청년 같은 경우 시장을 진출할 때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창군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청년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시제품을 개발해서 시장 조사를 해보고 이 사업의 성과에 확률이 있다고 생각될 때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 청년의 도전으로 만들어진 지역 특산물과 캐러멜의 이색적인 조합.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이 청년들의 참신한 생각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이나라입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기재 전북대 교수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 교수 측 변호인은 13일 전주지방법원 심리로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 위증죄 성립 자체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 석유옥감의 허위사실 공표 관련 재판 증인으로 나와 석유옥감이 자신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안군이 엉터리라고 지적받아온 한빛원전 1, 2호기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주민공람을 진행합니다. 원전평가서 초안은 지난 6일부터 오는 3월 25일까지 부안군청과 보안면과 변산면 등 5개 면사무소에서 공람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평가서 공람을 보류했던 부안군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어항 의무 후속 시간과 같은 요청 자료를 평가서에 추가했다며 공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평가서 보안 자료에 주민 피폭 영향 등에 관한 자료는 추가되지 않았다며 부안군의 한빛원전 평가서 주민 공람에 대해 규탄 성명이나 집회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LG 헬로비전 전북 방송에 우리 지역 예비 후보자들을 만나보는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읍 고창 지역구에 출마한 예비 주자들의 각오를 차례로 들어보시죠. 이나라 기자입니다. 저 유성엽은 과거 국회 교문위원장 시절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들춰내서 탄핵을 이끌어냈습니다. 유성엽이 적임자입니다.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잘못된 지역 정치를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그 고향에서 20대부터 농업인 후계자로 또 영농단체 군회장, 도회장을 경험하면서 오랫동안 그렸던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들이 경제적으로나 지역의 소멸이나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이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대선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탈환하는 그런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의 경우에도 우리 지역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 4년 동안 해낸 성과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더 큰 발전이 더 나은 미래가 확실히 열릴 수 있도록 확실한 해결사로의 역할을 해내겠습니다. 새로운 리더상, 즉 윤석열 정권의 탄핵 심판과 그리고 새로운 제7공화국의 창립을 위한 헌법 개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때 가장 적합한 인물이 저는 황치연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전문가, 탄핵 전문가입니다. 지역 경제는 황폐화되고 여러 가지 그 지역 발전이 더디게 된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고향 발전을 위해서 마지막 인생을 살아봤으면 하는 그런 그 꿈이 생기더라고요.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신다면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현실이 너무도 안타까워서 이것을 깨워야겠다라는 일념으로 저는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당락을 떠나서 국민이 역사를 바로 알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이 목표 지점을 분명히 젊은 세대들에게 후대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는 이러한 정말 절실한 감정에서 이 선거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기존에 지금 정치를 하고 계시는 정읍 정치인분들이 기업을 유치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역을 전 세계에 알리면서 관광지로 관광 테마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차츰 이제 총선에 임하면서 공약을 확실하게 만들어가면서 좀 더 그 지역 주민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총선이 있는 올해 설 전북도민의 밥상 민심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민생에도 정쟁만 반복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혐오와 실망으로 귀결됐다고 합니다. 특히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했음에도 이렇다 할 비전은커녕 중앙정치권의 이념 싸움에 들러리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 예비 후보들에 대한 쓴소리도 적지 않았다는데요. 이번 설은 특히 정치적 의견이나 인물로는 다양해졌지만 전북이 소멸 위기에 봉착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었다고 합니다.
수도권으로 떠나 터를 잡은 이들은 전북에 남아있는 가족들과 전북의 낙후 지속에 대한 걱정을 함께 나누기도 했다는데요. 서울이나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전북 출신 청년들도 부모님을 찾아 날로 도세가 기우는 고향을 걱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전북도민들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깊은 실망감과 피로도를 호소하면서도 그 민심이 국민의힘으로 향하고 있지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철회를 촉구하는 천막농성이 꼬박 2년 된 가운데 이를 기념하는 투쟁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은 지난 7일 오전 11시 정부 세종청사 앞 천막농성장에서 새만금 신공항 철회 촉구 천막농성 2주년 투쟁문화제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새만금 신공항 건설은 기후붕괴 재촉과 토건자본의 이윤, 미군 전쟁기지 확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항을 짓기 위해 새만금 만경 수역에 남은 마지막 갯벌마저 빼앗으려는 폭력과 야만에 맞서 소중한 생명과 존엄을 지켜내려는 이들이 매일 저항의 자리에 서고 있다며 투쟁의 뜻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원시가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남원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기동순찰대원 등 120여 명을 주요 산에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비상근무 체제를 갖추고 본격적인 감시와 예찰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산불 조심 기간에는 주요 산과 등산로 출입이 통제됩니다. 남원 지역은 산림 면적이 4만 6천여 헥타르에 달하고 대부분 소나무 침엽 수림의 산악지형이어서 산불에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봄철 산불 조심 기간 동안 소중한 생명과 산림 자원을 지킬 수 있도록 산불 감시와 예방 활동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총파업 초읽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대한의사협회가 15일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예고했는데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 지난 2020년에도 있었죠. 당시 개원이들의 집단 휴진 참여율은 높지 않았지만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의 80% 이상이 의료 현장을 이탈하게 되면서 의료 공백이 매우 컸습니다. 전공의들이 응급실과 수술실 또 중환자실 내에서 환자의 생명과 관련된 진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정부가 파업에 참여하는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의료계와의 정면 충돌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합니다. 당장 오는 15일 궐기대회가 예정대로 열리면 병원들의 진료 단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의료 공백이 현실화할지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설 연휴였던 지난 11일 밤 11시 20분쯤 임실군 오수면의 한 교차로 인근을 달리던 택시가 주차된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10대 승객이 숨지고 택시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트럭에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았다며 택시 운전자가 트럭을 보지 못하고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읍소방서가 전통시장 화재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신태인 시장과 샘고을시장을 대상으로 불시 출동 훈련을 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강봉화 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대원 30여 명과 소방차량 12대가 투입된 가운데 전통시장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최적의 경로를 통한 출동로 확인과 불이 나고 있는 지점 인근의 소방용수 시설 숙지, 소방차량 배치와 진압 전술 전개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